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논현동 가구거리에 왔는데요. 되게 뜬금없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협의를 진행을 해서 지금 드디어 장소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를 많이 좀 찾아보게 됩니다. 가구거리에 왔다가 유니언잭이 있길래 제가 또 영국 매니아지 않습니까?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너무 기괴하고 좀 흥미로우면서도 매니악한데 굉장히 멋있는 그런 가구들이 진짜 많은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티모시 울튼이라는 영국 브랜드더라고요. 매니저님들이랑 엠베서더 분들이 뭐 저를 알아보신 것도 아닌데 정말 재밌고 흥미롭게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이걸 꼭 클로버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소개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아,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이렇게 또 매장 안에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뵀었죠? 네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아,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네,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찾아뵙게 됐고, 맨즐 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즐 라이프스타일의 정점이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티모시 울튼 브랜드를 소개를 받았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떤 브랜드인가요, 티모시 울튼? 티모시 울튼이란 디자인은 맨체스터 출신 디자인인데, 아, 맨체스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앤틱 샵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앤틱 비즈니스를 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돼서 네, 약간 이런 디자인이나 앤틱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함 네, 이런 거에 이제 확 매력에 빠져들어서 아, 네. 네, 이제 시작하게 된 본인 이름으로 전개한 브랜드예요. 네, 네. 럭셔리 부틱 브랜드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네, 한 44개의 갤러리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아시아에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지금 보실 저희 논현 가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네, 저희 서울 지점. 아시아에 3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방문한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어떤 충격이나 흥미 이런 것들을 제가 빨리 좀 소개를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티모시 울튼 매장을 들어오시게 되면 티모시 울튼 손을 본을 떠서 네, 만든 손잡이인데요. 누구든지 티모시 울튼이랑 악수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 그럼요. 네. 나가실 때도. 네. 이런 재미있는 뭐 스토리나 네, 디자인의 디테일은 모든 제품의 디자인과 영감이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풍부한 브랜드. 네. 여기 딱 들어와서 보이는 게 이 티모시 울튼의 이게 심볼이죠? 네, 저희의 볼라헷. 상징입니다. 네. 볼라헷이. 어떤 환경에서 항상 어울릴 수 있는. 너무 잘 어울리시는지. 아, 감사합니다. 티모시 울튼의 상징적인 저희 쉐비 소파인데요. 네, 쉐비. 네,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 셀레브리티 분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네, 영국에서는 실은 고든림지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파이자 뭐 커피테이블입니다. 지금 이 소파를 이렇게 크게 네, 전시를 해서 이제 라운지 약간 웨이팅 쪽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앉아봐도 되나요? 그럼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 정도 해서 앉으시면 네, 쑥 들어가서 그냥 발을 편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네. 아, 딱 진짜 이 자세네요, 딱. 네네네. 와우. 저희가 풀세트 기준은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네. 이렇게 4개를 하시게 되면 한 2,360만원 정도? 아, 2,000... 저희 코스탈 드리프트라고 해서 네, 이제 해변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바다를 상징하는 럭을 위에 네, 실제 60년 동안 바다를 헤엄쳐왔던 어선의 프로펠러, 네, 구름을 상징하는 저희 까살렉시스의 클라우드 컬렉션, 네, 그리고 또 이 위쪽을 보시면 저희 조명은 정말 많은 행성들을 하나씩 표현하고 네, 이제 또 사이사이 보이는 빛은 별, 네, 그리고 이 행성 안에 또 빛은 생명까지 표현하는 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좀 해변을 좋아하시거나 서핑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 집도 라이프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이렇게 좀 재밌는 컬렉션을 많이 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모 연예인께서 또 이대로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네. 이 프로펠러는 실제로 쓰였던 프로펠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펠러를 근데 계속 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포인트는 잘 아시는 게 네, 저희는 다 한정품입니다. 프로펠러 자체는 티모시 울튼이 이제 폐선된 어선의 무덤을 보고 자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중 하나인데요. 정크 아트라고 해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One man's junk is another man's treasure. 이게 진짜 구름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쵸? 주기 위한 거죠? 100% 구스 제품이라 완전히 아, 이렇게 푹 빠지면서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또 발을 올려주시면서 그런 느낌의 소파입니다. 네. 집에 있을 때, 집에 오래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 있을 때는 정말 릴렉스를 네, 할 수 있는 진짜 네, 딱 집에 퇴근하고 딱 들어와서 폭! 이런 그치. 느낌. 먼저 가시겠어요? 저 좀 앉아있다가. 먼저 가요.
예, 다음은 이제 이것 또한 제가 되게 임프레시브했던 네. 거고 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만약에 바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 진짜 통째로 사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쪽은 이제 저희 허드슨 컬렉션이긴 하지만 네. 컨셉은 이제 스픽이지입니다. 스픽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1920년도부터 네. 1933년도 미국 군주법 시대 때 네. 사람들이 숨어서 술집을 차리고 숨어서 술을 마셨던 네. 그 시대를 표현하는 이제 컨셉이에요. 네. 지금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네. 저희 이런 사이드보드도 사실 네. 이게 닫혀 있으면 네. 여기가 과연 무엇을 사용을 하는 걸까? 그러네요.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아이스 버킷과 네. 우측에도 네. 와인 냉장고, 네. 와인 셀러 네. 그리고 이런 잔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정말 이 술 보물 창고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좀 살짝 테이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실제 이제 홈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바는 사실 집에서 전개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라도 제 개인적인 로망이었어요. 네. 이게 이런 바금질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한데 이것도 어떤 뭐 모티베이션이 있나요? 빛바에 이제 약간 전투기 네. 같은 마감에서도 영감을 받았는데 네. 저희 퓨리라는 마감 자체가 저 이 네. 제품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마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소가죽을 하나하나씩 다 저희는 심플 도구만 사용을 해서 손과 네. 못, 망치로만 다 제작을 합니다. 저희 인셉션 미러라고 해서 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울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맞습니다. 네. 이 안에가 마치 뚫려서 저 끝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넓어 보이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저는 뭔가 무슨 컨테이너 있잖아요. 뭔가 네. 배 같은 데 갔을 때 무슨 뭐 생선들을 얼려놓는 막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요거는 사실 말보다는 네. 보시는 게 좋아서 이쪽을 꽉 잡아서 저랑 같이 잡아당겨 보시면 와. 저희의 이제 냉장고입니다. 사실 네.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의 호스팅에 준비된 자세를 보여드리는 네. 아, 모습인데 네. 네, 이제 저희가 고객님들이 무엇을 원하실지 몰라서 네. 물, 탄산, 맥주, 샴페인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네. 신혼부부 결혼할 때 이제 많이 찾으시는 업이잖아요. 네, 네. 축하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축하할 땐 샴페인이잖아요. 네. 클래식의 아이콘이죠. 체스터필드. 네. 네. 이 버튼 형식 소파인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저희의 이제 제일 특별한 잭든브로큰이나 이제 가죽 마감인데 네. 저희 이제 유니언잭이 그려져 있는 소파인데요. 네. 혹시 왕자의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 요즘에 제가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보고 있어요. 아, 혹시 누구 편이신지? 보는 사람들 보통 스타크 편을. 그렇긴 하죠. 네.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스타크 네. 네. 근데 이, 지금 경쟁자이자 네. 네. 제이미 레니스터 배우가 네. 미국에 이제 사실 미국의 베벌리 힐스 쪽에서도 저희 뭐 LA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티머슐틴 네. 매장이 있어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애스턴 마틴이나 이런 좀 뭐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제이미 레니스터가 이 소파에 앉아서도 네, 연출이 되고 실제 구매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 좀 그 느낌이 있는데요? 네, 편하게 앉아보세요. 네. 사실 제일 멋있는 소파라고 네. 부르고 싶습니다. 와. 편하게 앉아보세요. 아, 근데 보기보다 네. 푹신푹신하네요. 그쵸.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 소파는 안쪽으로 네. 쑥 들어가셔서 아, 네. 코너에 팔걸이 이렇게 딱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좀 멋있게 앉아있는 느낌의 네. 소파입니다. 티모 슐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이 체스터필드 스타일 소파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앤틱샵에서 티모 슐튼이 망가진 이런 소파들을 복원을 시키고 고치고 뭐 새로 제작도 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네. 착석감 자체는 정말 최고, 네, 제일 그러네요. 인정받고 있고요. 네. 안에는 뭐 이런 포켓 스프링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정말 네. 매트리스만큼 푹신한.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보기보다 훨씬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제일 특별한 마감 버튼 브로큰의 제품이고 네네. 혹시 제가 한번 앉아보세요. 네네. 혹시 이 모양을 봤을 때 네. 떠오르는 약간 디자인이나 뭔가 혹시 있으실까요? 어? 이것 때문에 네네. 말 안장이 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말의 안장에서 영감받은 제품이고요. 네네. 그래서 제품 이름이 새들체어입니다. 아, 새들체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칼자국 같은 것도 일부러 제품도 안장에서 영감받았고 마감도 네. 안장에서 영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승마를 했었던 거를 표현하기 위해 처음에 이제 칼집도 내고 태우고 왁스칠 한 다음에 긁어내고 해서 굉장히 허름하게 막 쓴 느낌으로 네네. 저희가 이제 특수 주문 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에 또 재미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또 뒤집게 되면 네. 저희가 말의 안장이라는 걸 더욱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 안장의 모습, 네. 그 발판, 그러네요. 그 말의 발굽.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걸 타가지고 네. 네. 실제 탈 수도 있어요. 진짜 말 탄 것 같아. 저희가 사실 이런 영감이나 이야기가
풍부한 저희 티무실튼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네. 가장 좋은 저희 아이템이고요. 뒷 앞쪽을 보시면 네. 저희 이제 또 굉장히 화려한 저희 렉스 미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렉스 미러요. 이 제품이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제일 셀레브리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비욘세. 아 비욘세랑 네. 그 킴 카다시안의 이제 여동생 그 카일리 네. 제너라는 네. 셀레브리티랑 네. 계속 얘기를 할 수는 네.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듣고 보니 또 그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네. 너무나도 화려한 게. 네, 그러니까요. 한 시간 정도를 저랑 같이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네. 가구에 너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오게 된 건데 처음에 집을 꾸미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간 컨설팅도 다 해드려요. 아, 그래요? 컨설팅 받으러 많이 오시고요. 놀러 오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고. 네. 클로버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그냥 평범한 건 싫다. 뭐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클래시하게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로버님들 만약에 오시면 뭐 좀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아, 뭐 당연히 뭐 맥주 한 잔은 기본이고요. 아, 네. 편안하게 놀러 오셔서 맥주 네. 한 잔 하고 저희랑 같이 또 수다 떨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방송이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때 유튜버라고 밝히기 전에도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뭐 와서 맥주 한잔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편하게 오시면 재밌게 잘 소개를 해주시고 뭐 좋은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래시TV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추가로 수시 업로드가 됩니다. 네, 클래시한 나만의 가구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